153의 비밀을 오늘 분석해 봅니다. 153이라는 숫자가 모나미 볼펜에서도 153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153의 비밀을 오늘 캐보겠습니다. 이 153의 비밀은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The Son of God. 이것이 153이 됩니다.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153의 비밀을 풀기 위한 이미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해변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 오늘 153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이 오늘 두 번째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전문직, 어부의 전문직인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는 사건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였습니다. 업으로서 전문직이 탄로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경험 두 번째 맞이하는 그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첫 번째는 3년 전에 방이 맞도록 고기잡이에 수확을 얻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려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깊은 데할것 없이 이곳저곳에 그물을 내려 보았지만 그 허탕만 친 밤새도록 실패만 한 베드로. 그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끌어당기니 큰 물고기들이 가득하고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3년 전에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렸던 그 결과 153마리의 고기, 아무튼 이 숫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숫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였을 때에 순종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때 좋은 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수 153입니다. 물론 153이라는 숫자가 복음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다는 것임을 직감합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던 것은 기억해 봅니다. 그때에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지만은 이제 이후로는 사람들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또 찾아봅니다.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는 두 번의 실패한 고기잡이에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3년 전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까? 3년 전에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 오늘은 어디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였습니까? 그 답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였습니다. 3년 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그 베드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라 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였고 마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술하는 저자마다의 그 내용이 변함이 없지만 말 문맥은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낚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목구멍이 허저층이라 육신의 그 일로 나갔던 사명자에게 예수님은 두 번의 실패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으라는 것입니다. 이 153은 이 숫자가 모나미 볼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모나미가 이 숫자를 사용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하려고 합니다. 1963년에 태어났으니 모나미를 1963으로 하자 라는 말이 있었고 또 5월 1일에 태어났으니 501이라 어떠냐 그런 말도 있었고 또 행운이 따르라는 의미에서 모나미를 77로 하자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송삼석의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153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송삼석은 153을 반복해보니 어딘가 익숙하고 발음하기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 송삼석은 그 직원에게 도대체 153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대물의 대답이 그 남자 직원은 화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화투에는 갑오가 최고인데 굴을 만드는 데는 225, 234, 135보다 발음하기에 153이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225, 2 더하기 2 더하기 5 함이 9가 되죠. 2, 3, 4를 그렇게 더하면 9가 되죠. 1, 3, 5를 더해도 9가 됩니다. 그럼 발음하기가 제일 좋은 것이 1, 5, 3이 좋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와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며 남자 직원에게 뭐 그런 아이디어를 내냐는 식으로 눈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송삼석은 153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낯익은
저 수차를 어디서 보았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송삼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찾아 요한복음 21장 11절을 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고기를 조금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송삼석은 팍 꽂혔습니다. 이 요한복음 이 사건, 베드로가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이 사건이 그의 뇌를 강타하였습니다. 153은 기독교에서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적인 숫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송삼석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전율하였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송삼석은 최초의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으로 정하였습니다. 송삼석은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하나님은 내게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 기업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상도를 일깨워 주셨다고 썼습니다. 1963년 5월 1일에 처음 만들어진 볼펜이었습니다. 모나미 153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리 따라 많은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보는 153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은 굴을 좋아합니다. 갑옷. 화투 노래를 할때 갑옷을 좋아하듯이 말입니다. 이는 1, 5, 3, 이 숫자를 합하면 9이 됩니다. 세 번째, 이 숫자는 15는 이 모나미 볼펜이 15원이라는 것에서 3은 모나미 회사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그래서 153. 어쩌다가 모나비 볼펜 선전하는 듯 하는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는 모나미 볼펜이 153의 근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 가보니 뭐 15원인데 세 번째 회사 제품이다. 뭐 그러한 의미보다 가장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잡은 고기 153이었습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히브리어로 나온 숫자 값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s of God.
이것이 히브리 글자. 그 히브리 글자를 다 합하면 153이 됩니다. 히브리에서 베니하 엘로힘, 베니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이 말의 숫자 값은 153이 됩니다. 62 더하기 91 더하기 이꼬르는 153.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 갑자기 히브리어를 말하면서 숫자 타령을 하느냐? 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고유 수치가 있습니다. 그 고유 수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성경은 수학적이란 말입니다. 과학은 수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여러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인용한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옛 직업 전선으로 돌아갔지요. 옛 생활 수단으로 되돌아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는 베드로는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고기잡이하러 갔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고기잡이 생업에 뛰어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온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는 잡지 못하고 허탕만 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생업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실패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나누라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심이 아니라 실패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실패한 그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순종한 베드로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지러지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좋은 고기만 153마리 잡았습니다. 네가 수고하면서 실패만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얻을 것이 있다. 는 교훈도 됩니다. 그런데 153마리라고 하신 것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을 잡으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사노프카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베니하 엘로힘, 베니하는 숫자 값이 62가 됩니다. 엘로힘은 91이 됩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153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데사노프카. 여기에 헬라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글도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베니이하. 이것은 아들들, 아들들.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을. 그래서 베니하 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들.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이것을 숫자를 다 합하면
153이 된 것입니다. 이 153의 숫자 값은 17번째 정삼각수입니다. 아니, 뭐, 153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뭐, 성경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어디 수학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학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의 정삼각형 말입니다. 원이 세 개가 있으면 정삼각형 안에 되고, 여섯 개가 있으면 정삼각형이 되고, 또 열 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17개가 되었을 때에도 17줄이 되는 거죠. 정삼각형. 이것은 17번째 정삼각수라고 합니다. 놀라운 거 발견할 겁니다. 17 더하기 16 더하기 15 더하기 이렇게 해서 1 더하기라 하면은 모두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153이 됩니다. 원이 153개가 된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정삼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17번째의 정삼각수가 153입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1 더하기 7은 8.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하기도 합니다. 막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53은 1, 5,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저 153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1, 5, 3으로 봅니다. 그래서 1의 3성은 1입니다. 1의 1, 5, 3을 각각 3성에 보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의 3성은 1이 됩니다. 5의 3성은 125가 됩니다. 3의 3성은 27이 됩니다. 자, 여기 3성이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하는 거냐? 세 번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1을 세 번 곱하면 1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5를 세 번 곱하면 125가 됩니다. 3을 세 번 곱하면 27이 됩니다. 이건 수학을 조금 하시는 분은 금방 알아듣는 얘기이지요. 삼성. 자, 그러면 1 더하기 125 더하기 27은 153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수보다 더 독특한 숫자입니다. 완전수 7, 3, 7, 이게 완전수라고 하죠. 그보다 더 독특한 숫자입니다. 각각을 삼성하여 더하였더니 자기 숫자가 되어버렸네요. 우미, 의약고. 153을 각각 삼성을 하니까 그 삼성한 숫자를 다 합해보니 무슨 수가 됐다? 자기 숫자가 되어버렸어요. 삼성을 한다는 것은 정육면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장난감. 앞면과 뒷면이 똑같고 밑면과 윗면이 똑같고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똑같은 이 면이 똑같은 면이 여섯 개가 있는 것을 정육면체라 이 말입니다. 이 정육면체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동쪽에는 출입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다음에 성소를 향해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는 거 아니?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에서 또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넓이가 10규빗, 길이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경 6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속에는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고 두 개의 돌비가 있고 또 만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거룩한 일을 하자는 의미로서 153 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153이라는 숫자에 깊이 감춰져 있는 숨겨진 뜻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전문직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 목수로 일하던 목수직 전문 목수였습니다. 전혀 고기와 그 어부와는 상관이 없는 전문가가 역시 어부의 전문가인 베드로를 능가해 버렸습니다. 베니하 엘로힘,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것은 너는 나를 피하여서 옛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 153 이것을 감춰 주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 어부 베드로는 실패의 선전을 두 번씩 경험하였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전공 분야의 인물이 전공자보다 실력 있는 분임을 알게 된 베드로였습니다. 이 153마리를 잡는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면서 질문해 봅니다. 이 사건은 153마리의 숫자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사건이라고 봅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
그 지성소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만나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더 나아가서 언약궤 속에 두 개의 돌비 십계명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그 돌비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3년 전에는 직접적으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베드로는 이번에는 153이라는 숫자 속에 숨겨 놓으신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다 보면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의미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얻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익투스. 이 153을 알려면 성소, 지성소, 수학, 그리고 히브리어와 숫자의 동질성 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순간순간 얻는 비밀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오묘한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학하는 사람들입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과학자라고 하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과학한다는 사람도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수학은 앞뒤가 완벽하게 맞아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뒤 하나 더하기 하나 이꼬르는 둘, 3 나누기 3 이꼬르는 뭐다? 이렇게 앞과 뒤가 시작과 결론이 결말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 수학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 이 말이 그말 같고 저 말이 이말 같고 도대체 이 말이 이상하게 흩어져 있고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은 말 같고 그런데 성경에는 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같이 완벽하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오늘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153을 가지고 몇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수학의 작은 지식만 있어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지식, 삼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지식. 아마 삼성 해보지 않은 공부하지 않은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수학을 만지다 보면 삼성 알게 됩니다. 그 삼성이 정육면체가 되고 또 1의 삼성은 1이 되고 5의 삼성은 125가 되고 3의 삼성은 27이 되고 이것을 다 합하고 보니까 처음에 얘기하던 1, 5, 3의 숫자 값이, 자기 숫자 값이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이래도 처음과 마지막이 동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수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
접근하십니다. 성경 속에는 세상의 어떤 학문이라도 다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학문이 들어 빠져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문학, 수학, 범죄, 수사학, 변종, 법률, 전술학 등등 모든 학문이 다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 하나를 또 발견해 보겠습니다. 트리플 커브 넘버. 트리플 커브 넘버는 세 자리 수 가운데 있습니다. 트리플 커브 넘버는 네 개가 있습니다. 153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숫자였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고기 153마리 잡았다. 아, 대단하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15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풀어 나와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말합니다. 그리고 370은 37 다윗의 별 10개가 있습니다. 다윗의 별 10개가 370 거룩함의 완전함 역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371은 이 숫자는 노아 방주에서 371일간 있던 날수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숫자가 이렇게 풀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저 우연히 끼어 맞춘 것으로 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들어간 그들만 살았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지성소 역시 그곳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407은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땅과 하늘을 말할 때 그리고 라는 and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말할 때 이제 하늘, 땅, 그 과,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407이란 말입니다. 이 at는 영어로서 말하면 and입니다. at는 히브리어 맨 처음과 마지막 알파벳의 조합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숨겨진 비밀의 하나였습니다. 놀랍고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 371은 노아 방주에서 371일간 있었다. 370은 다윗의 열 개. 그리고 153은 거룩함을 말하고, 지극히 거룩함 말하고, 또 407, 이것은 and인데, 이 and가 at인데, 407. 하나도 헛되게 나간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짝 있고 전부 깊은 숨겨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을 뿐이지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 하면 얼 수 없지요. 지옥 가는 거 어떡합니까?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즉 알파와 오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알파 처음, 오메가 마지막. 그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즉, 다시 말을 하죠. 영원 전부터 시작된 지구가 아니고, 하나님께 시작하신 날이 있고, 마지막 정리하실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날, 그리고 마지막 정리할 심판의 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코 비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책입니다.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수치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 직선을 긋는데, 그 직선이 0.00001도만 틀려졌다고 한다면, 저 멀리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경악무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학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수학입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은 수학을 못하고는 과학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학의 기초는 수학입니다. 수학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과학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성경은 완벽하고 확실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 더 비기닝, 그리 God, the heaven and the earth. God created in the beginning. 하나님은 만들셨다. 뭘 만들었다? The earth and the heaven.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히브리어 보면 베레시트, 바레, 엘로힘, 에트가 여기에 엔드를 말합니다. 아심, 쉣, 하스, 하라스트. 땅과 하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땅과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더 깊이 확실하게 연구를 해볼 수 있지만은 아마 지난번에 한번 다룬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이용하겠지만 오늘 다른 곁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모두 숫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렛 첫 번째 글자 1이라는 수치가 없어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22번째 알파벳에 4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이 수치값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구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기 알파벳 하나가 없어지고 더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그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한 성경을 주신 창조주 그분을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분을 이 시간 꼭 만나시고 그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영원을 약속받는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3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밝히는 153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약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153에 대한 것은 알지만 창세기에서 153이라는 숫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서는 베니하 엘로힘입니다. 베니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 말의 숫자값은 153입니다. 62 더하기 91 고르는 153. 베니하 엘로힘. 베니하는 숫자 값이 모두가 얼마나? 62. 엘로힘 숫자 값은 91입니다. 다 합하면 153이 됩니다. 이 말이 영어로 말하면 The Son of God입니다. 지금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에 오늘 153이란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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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